어제 요 말씀드린 150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만 아 코로나가 걸렸는지 이게 여우 목이 좀 안 좋아요. 아 이걸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. 아마 이 기왕이 이 너트를 체결해 보신 분은 아마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. 문제가 지금 이제 여기라고 제가 보는 건데, 요거 돌리면 요게 제멋대로 이렇게 움직이죠. 꽉. 근데 요걸 꽉 조였을 때 이너 케이싱이 안 맞아서 얘를 살짝 이렇게 건들거나 이러면, 예, 그때 또 흔들어 또 이게 틀어지는 거죠. 여기 요 가까이 좀 한번 요 가공해 놓은 게 뭐 금형으로 누른 건지 뭘로 뭐 찍었는지 엉망이에요.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계속 이렇게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더군다나 이게 이제 여기 유격이 너무 있다 보니까 제멋대로 움직이게. 여기서 세서 150 불량 나는 확률이, 제가 새 거를 해봐도 새 것도 여기서 세더라고요. 요걸 이제 정밀 선발로 깎았어요. 이렇게 안 흔들리죠.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딱 맞으면 요 턱하고 이 부분 턱 딱 맞아갖고 이걸 조이면 전혀 흔들림이 없죠. 요거하고 요 니뿔만 새로 가공한 0.14짜리로 바꾸시면 풀 뭐 켜면 100%입니다. 100%. 요거 아 요게 이제 9mm인데 여기 구멍이 살짝 작아요. 그래서 드릴 9mm로 약간 3mm 정도만 살짝 뚫어주고 요거 갖다 체결하면 바로죠. 요거를 일자로 잘라내고 다시 9mm 짜리로 한 5mm 정도만 구멍을 살짝 뚫어준 다음에, 네, 요거 집어넣고 동용접 하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집어넣고 동용접.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용접한 거고, 요거 요게 이제 새로운 기화기 용접한 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. 전혀 새지 않고. 네, 불도 켤 때마다 깔끔하죠. 150 니뿔하고, 네, 요 기화기 고정, 네, 요 너트 부분만 바꾼다고 그러면 사실 이 랜턴에서 트러블 날 때가 거의 없다고 봐요. 랜턴에 간혹 이제 믹싱 튜브가 갈라진다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거의 약간 좀 흠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세척하면 뭐 될 것 같기도 하고. 문제는 요거예요. 요게 안 맞으니까 처음부터. 그리고 구멍을 뻥 뚫어놓은 그 니뿔 요 두 가지 부분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150은 이제 완벽한 랜턴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다. 요건 제가 지금 이제 가공을 해놨고요. 요거를 본인이 직접 요걸 구입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, 예, 아니면 저한테 요거까지 빼갖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까지 빼서
예,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해드리고. 요거 두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, 처음 말씀드린 내용, 100%입니다. 자! 도전 한번 해보세요.